별들의 전쟁 챔피언스 리그 스포티비 나우. 자, 덕수고등학교 오늘 경기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선우입니다. 2번 배종수, 3번 이승원, 4번 백준서, 5번 김재형, 6번 문성현, 7번 주정환, 8번 박준순, 9번 이준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2학년 김윤화 선수가 선발 중책을 맡았습니다. 덕수중학교를 졸업한 우완 투수고요. 김윤화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장충고등학교입니다. 자, 장충고등학교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한승현입니다. 2번 권현, 3번 이민준, 4번 김준엽, 5번 김동주, 6번 류현준, 7번 유비, 8번 박찬, 9번 엄상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덕수고등학교 선발 투수는 이해학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 경기를 치렀고 도합 6이닝을 던졌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0입니다. 네,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이 선수는 뭐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5천 족하고 예. 오늘 경기 출발이 썩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김윤환 선수가 이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낼 수만 있다면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쫓아갑니다.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에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가 잡혔고 주자는 3루와 1루. 원앤원 3구 바깥쪽 자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홈. 그리고 3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네. 지금은 글쎄요 비디오 판독도 할 수는 있거든요. 8강부터 이 장면 네, 왼손은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에 막히죠. 네, 여기서 이 좀 분간이 좀 쉽지 않고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판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 타이밍인데 자 판정은 번복됐습니다. 3루 주자 이선우 선수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배트를 걷어드립니다. 방망이 돌지 않았다는 판정. 자, 결국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두 타자 연속 볼넷. 덕수고등학교는 선발 이해학 선수를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투수 이종호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게 되겠습니다. 청원중학교를 졸업한 2학년 우완 투수입니다. 수비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이 몸이 호리호리해서 좀 스태미나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나. 퍼 올렸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타석에 들어섰으니까 그렇지만 그 더그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밝은 선수입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2루에서 아웃. 2루에서 아웃입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가 2루 베이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네, 뛰고 쳤습니다. 받아 내렸습니다. 먹힌 타구 유격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유격수 배승수가 이번에도 타구를 처리합니다. 자 이준서 선수의 타석입니다. 볼이 빠졌어요. 3루 주자 들어왔습니다. 3루 주자 주정환의 득점. 한 점을 더 도망가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육선엽 선수는 지금 현 시점 장충고등학교 최고 투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난 2일에 대구고전에서 5와 3분의 이닝 던지면서 그때 당시 투구수가 102구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4일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정면 1루에 던지면서 아웃입니다. 원아웃. 퍼 올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1루수 손을 들었습니다. 파울라인 근처에서 1루수 유비 선수가 잡아냅니다. 이제 풀카운트 가운데 꼼짝 못합니다. 삼진 3자 범퇴. 3회 초 덕수고의 공격은 이렇게 끝납니다. 3회 말 장충의 공격은 9번 타자 엄상현부터 출발합니다. 경험이 많지가 않은 투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속에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있는지. 아 뒤로. 예. 아, 잘 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3루가 3루 볼이 빠졌어요. 볼이 빠지고 주자 뜁니다. 공을 놓칩니다. 주자가 그대로 홈을 밟았습니다. 엄상현의 득점. 장충고등학교가 한 점을 따라갑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나와서 대신 좀 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툭 갖다 맞췄습니다. 오른쪽 애매한 위치로 떠갑니다. 1루수 우익수 따라갑니다. 네. 잡지 못했어요.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페어볼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홈에서 볼
놓쳤어요. 볼 놓쳤어요. 아하. 자, 그런데 아, 지금은 홈플레이트 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아, 무릎 쪽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 이 포수가 공을 잡고 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왼발을 뻗다 보니까 예. 홈플레이트를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다리가 걸려 넘어지니까 심판은 포수의 방해라는 그런 쪽으로 판정을 하면서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장충고등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2 동점. 자, 맞았군요. 다리에 맞았습니다. 자, 유빈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주자는 이루와일루입니다. 오, 다시 맞았어요. 다시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두 타자 연속 못 맞는 공. 이제 1사 주자는 말루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군요. 네. 지금은 고의로 팔꿈치를 갖다 댔다고 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볼 1 스트라이크. 타자는 박찬 선수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우익수 갈랐어요. 잡지 못합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1루 주자도 3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에 들어가는 박찬 2타점 적시타. 경기를 뒤집고 있는 장충고등학교입니다. 엄상현 선수가 번트를 시도했는데 잡히고 말았고요. 자, 이승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었던 이승원 선수고 자, 몸 좀 높게 들어갔는데요. 볼입니다. 마운드 올라와서 첫 타자 엄상현 선수는 결국 잡아냈습니다만 두 번째 타자에게는 볼넷을 내주게 되는 이승원 투수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투수 훈련을 하지 않은 선수가 그 정도 구속을 기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받아 때린 타구입니다. 중견수.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아, 오늘 정말 대단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 튀었고 낮은 아하. 바운드. 자, 불규칙 바운드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아웃 카운트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1루 견제 1루 아웃이에요. 1루에서 아웃. 다시 한번 주자를 잡아왔습니다. 네. 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지금은 완벽한 콤비 플레이. 네. 보면 김재형 선수가 2루 쪽으로 가려는 그 생각이 강한 상황에서 예. 몸을 돌려서 육성 선수가 픽업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루어졌고요. 백 끝에 맞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2루수 1루수 1루수 유비 처리. 다시 한번 3타자로 공격이 끝나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어차피 내일은 등판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렇죠. 스킷 주자 역시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는 아웃입니다.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충은 스퀴즈 펀트에 가장 능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스퀴즈 펀트를 댔고 예. 타자들이 또 이것을 정말 그 한치 오차도 없이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태형 선수가 이제 대타로 타석에 들어왔고요. 1학년 선수인데 네. 투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는 2 앤 2. 잡아당깁니다. 네. 유격수 옆을 빠졌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김태형의 1타점 적시타. 한 점 따라가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센터 쪽 날아갑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놓쳤어요. 공을 놓쳤어요. 1루 주자 2루 돌아서 자, 넘어질 뻔했습니다. 3루 3루 3루에 도착합니다. 1루 주자는 3루 타자 주자는 2루에 초구 타격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한승현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택업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점 추가. 이제 스코어는 5-4. 턱 밑까지 추격하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덕수고 입장에서는 지금 동점을 못 만들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3루 가요. 공 3루에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 세이브. 오른쪽에 떴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위치. 우익수 달려나옵니다. 못 잡았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 덕수고등학교가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좌익수 뒤로 이 타구로 탐장. 넘었습니다. 이민준의 투런. 다시 앞서나가는 장충고등학교. 결국 이민준의 방망이에서 리드를 빼앗아옵니다. 이민준 선수는 올 시즌에 홈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뭐 지난해 홈런 하나 때리긴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장면에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육선엽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충고등학교 두 번째 투수였는데요. 또 다른 2학년 투수 조동욱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 2구 변화구. 뒤로 빠졌어요. 1루 주자는 순식간에 2루 돌아서 2루 중간까지. 자, 일단 다시 돌아갑니다. 2&2 스윙 삼진. 원아웃. 툭 갖다 맞췄습니다. 네. 투수에 빠졌어요. 2루수도 잡지 못합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점 차. 덕수고등학교가 추격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7-6. 원바운드 주자 뛰입니다.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집니다. 공이 뒤로 빠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득점권에 들어가는 덕수고등학교. 풀카운트 승부. 스윙. 삼진입니다. 네. 초구 타격 깎여 맞았습니다. 높게 뜹니다. 자, 세 명의 수비가 모이는데요. 놓쳤어요.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2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에서 아웃. 자, 결국에는 주자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7-7 동점. 이렇게 또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에는 이선우. 자,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쪽. 1루에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루상에 있던 주자 두 명은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넘어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승수 2타점 적시타. 드디어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점수 차는 2점 차. 1사 주자는 2루와 1루. 2&2. 찍어 때렸습니다. 놓쳤어요. 다시 잡아서 1루에. 빠집니다. 1루에서 세이브. 1루 세이브. 자, 이렇게 되면서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이승원 선수 지금 벌써 투구수 100개인데요. 이승원에게 남아있는 공은 단 하나입니다. 몸쪽.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105구가 채워졌죠? 그렇죠. 자, 고교야구의 규정상 이승원 선수는 더 이상 공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쏟아낸 이승원입니다. 마운드를 이어받는 투수는 김승준 선수입니다. 바깥쪽. 자, 1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홈 선택. 홈에서 아웃입니다. 이제 투아웃. 몸에 맞았어요. 밀어내기로 한 점. 이제 스코어는 9-8. 자, 그리고 지금 마운드에 오른 선수는 김태형 선수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지환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1루수로 들어가게 됐고. 덕수로서는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밀어내기. 뭐 몸에 맞는 공이나 볼넷. 빠졌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9-9 동점.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는 말루입니다. 말루에서는 사실 정석으로는 스키즈 펀트를 대선 안 되거든요. 네네. 폼스 아웃으로 이제 홈에서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자, 못 던졌어요. 일루. 어허. 일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일루 세이브. 자, 이렇게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3루 주자 득점. 야, 여기서 정말 양 팀 사령탑의 머리 싸움도 대단했고요.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 건드렸습니다. 2루 정면 돌아서면서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3루. 3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아웃 카운트 하나 또 득점 하나를 맞바꿉니다.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 대로 1학년 선수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오른쪽. 자, 이루수 잡고 어허. 홈에 던집니다. 자, 선행 주자가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태그 아웃. 아, 지금은 네. 1루를 밟고 예, 홈에 던졌군요. 던졌기 때문에. 예. 아, 이렇게 되면서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쪽 돌아서면서 1루에. 오. 자, 살짝 높았는데 아웃 카운트를 잡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이 5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유신구하고 강릉구 선수들이 지칠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하. 다시 동점. 장충고등학교가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 저희도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바깥쪽 높게 볼넷입니다. 또 밀어내기 찬스 비슷하게. 예. 말로까지 또 만들어졌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어허. 스윙 삼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네. 4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네. 밀어내기 볼넷.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12대 11. 장충고등학교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 리그 스포티비 나우.